오늘은 펌킨 패치 소풍을 다녀왔습니다. 이민 와가지고 이런 거 사실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아기 생기니까 오게 되네요. 이 펌킨 패치라는 거 자체를 잘 몰랐어서 뭐 그런데 다들 맘들끼리는 다 하나 봐요. 그래서 따라갔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. 근데 약간 좀 쌀쌀했어요. 이제 10월 말쯤 되니까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지네요. 근데 계속 뉴욕 날씨가 왔다 갔다 해요. 호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할로윈 오기 전에 호박을 픽업해서 사가더라고요. 여기서 호박 산 다음에 집 앞에다가 호박 넣고 뭐 꾸미고 뭐 이런 것들 여기서 하고, 그다음에 여기 좀 밖에 쪽에는 또 길거리 음식이나 테이블에서 이렇게 음식 먹는 것도 있고요. 트랙터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것도 있거든요. 말 타는 것도 있고,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서 재밌게 놀다 오면 되는 것 같아요. 입장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냥 잠깐 가서 뭐 할로윈 준비할 겸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